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의기투합했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기지개를 펴며 야권 대선판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듯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장 임기 도중 내려온 만큼 시간을 들여 명분 만들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윤석열 전 총장처럼 독자 행보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과 관계를 고민하는 두 사람도 만났습니다. 윤전 총장과 안철수 대표, 정권 교체 필요성에 공감하며 선의의 경쟁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서로 연락을 하고 또 따로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의견을 좀 더 좁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손잡는다면 국민의힘과의 관계에서 몸집을 키울 수도, 제3지대에서 세력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과소평가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게 그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신 원희룡 제주지사가 자질을 갖췄다며 힘을 실었는데 마침 현역 의원 34명이 참여하는 지지 모임도 출범했습니다. 가장 강하게 싸우고 가장 강하게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는 바로 저 원희룡이라고 자부합니다. 정책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윤희숙 의원이 기능 공백을 우려하며 대안이 필요하다 반박했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15일쯤 출마를 선언합니다. 야권 주자만 15명, 8월 버스 출발과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 고민도 시작됐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